Yeah, I think I came here before with you 3 years ago, right? Yes, yes. 이게 집이라니. All people. Yeah. Going to working. Working now. Yeah, he's come back in the evening. All together. Kids, all person come back. Oh, also really? Parents, every person come back the evening. I want to give to them kids. Also. Yeah. 아이고, 이런 데서 정말 살 수 있을까? 와. Thank you. 와, 이곳에서 자고 먹고 다 같이 함께 생활한다니 참. 기본적인 주거가 이렇게 열악하니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가스가 없으니까 역시 이제 불로 이렇게 요리를 하는 모습이고요. 여기 설거지하는 장소. 그 모래를 이용해서 설거지를 하겠다. 이런 데는 물이 부족하니까. 짜파티. 짜파티 otherwise cow eating. 아. 짜파티 put in here. 어, 여기 음식이 있네. 그러고 yeah. 보니까. 이렇게 더 높은 곳에 물건을 보관하네. 이제 소들에 대한 그런 먹이를 뺏길까 봐. 아, 저기도 소가 있네. 저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계속 먹으니까 그런 거지. Necessary need a basic human life tools. How can I live without any things? Nothing. He have nothing. Yeah, nothing here. The board. Yeah. So then. Yeah, then incoming more problem. Inside the house. Inside the house. The water. He sitting like this all night. 비 오는 날에 그냥 웅크리고 잔다고 하는. 아, 진짜 너무 쇼킹하다. 너무 쇼킹. Thank you so much. Come. Thank you. Mom, I can meet you. Can you? Can you join me? Baca nama ni ada baca. Yeah. Yeah. 먹어. For you. 더 줄게. 어, 귀여워. 어, 가자가. 우리 했나 보네. 고마워, 코드라. 또 니가 코드라. 하, 하. 하베라니야, 마무. 가다 내줘, 니니. 집 앞에 이렇게 요리한 흔적은 어디가나 있구나. 와, sleep here. 선풍기 하나 있고. 아, what is it? Cooking. 야, 뭐 하는 거야 이거? 왜 주셨어요? 식기자재 같은 것도 있고. 아, 미약하지만 이렇게 전기가 들어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네. USB, 라디오. 와, 이런 것도 있네. Nice. Ah, like this. Ah, it's okay. 누워보라는데 여기 그래도 남의 침대인데 눕기 좀 미안하지. What is it? Really? Yes. Toothbrush? Yes. 그게 나뭇가지가 칫솔이. Yeah. It's unreasonable. It's impossible. Oh my god. How many family members living here? How many people? 20 people. In this small house? Yeah, small house. They are also working in the farm? Yeah, farm also. He working in the iron work, little bit. Ah, iron work. Yeah. His owner? His owner. Owner. Oh, it's for children everywhere. Yeah. Thank you for your kindness and hospitality. Thank you. Thank you. 아, 이제 어떻게 살아? 아,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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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Nice family, yeah? Yeah, very friendly. For, I want to give support to them. For, yes. It's enough. I'll be coming tomorrow again. Yeah. Okay. Thank you so much. 단네바. 저도 이렇게 웃으면서 살고 있다는 거에 한 가지 위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귀여워. 진짜 귀여워. King house. It's a king's house. 와, 샤트리아는 보통 귀족이나 장군의 계급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딱 여기 보이는 게 전형적인 샤트리아 계급의 집이라고 하네. 누가 봐도 장군의 집이지. So, 아직 all this is your farm. Yes, very big, very big. Wow, everything. Near the mountain. Near the mountain. Yes. From here to there. Yes, you have a lot of land. Yes, I wanna be your good friend, good brother. 이게 다 이 아재 형님의 땅이라니. 와우, 어마어마한 땅 부자셨네. 와, 가져가나? 자이스리람. Remember that house? Yeah, this is the Brahmin house.
여기가 그 잘나고 위대하신 브라민의 하우스구나.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크거나 좋진 않네요. 아, 여기 앉아서 브라민이 강의를 하고 The second and third group is sitting here and the learning the Hindu. 브라만 계급이 여기서 강의를 하고 오직 2, 3계급 사람들만 여기서 그분의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수드라나 불가족 천민이 여기서 강의를 듣는다? 죽음 이상의 형벌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힌두교 경전을 들으면 귀가 잘리고 말을 하면 혀가 잘리고 실제로 보기라도 한다면 눈이 뽑혔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고 잔혹했던 시스템이죠. 오히려 여기 지나다니는 개들은 마음껏 지나다닐 수 있는데 불가족 천민들은 여기 얼씬도 못하는 거야. 그 얼마나 잔혹하고 말도 안 되는 시스템입니까? 그 흔적이 있었던 곳 바로 이 브라만의 집입니다. 그래도 전 근대 시절을 감안하면 상당히 깔끔한 집인 것 같네요. 실제로 거주한다고 하는데 아재 형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카스트가 칼같이 4등급으로 나는 게 아니라 이원화된 느낌이 듭니다. 그니까 브라만, 샤트리아, 바이샤가 하나의 지배계층을 이루고 있고 수드라랑 불가촉 청민이 피지배계층을 이루고 있는 거지. 근데 그도 그렇게 브라만부터 바이샤까지가 인구의 30%가 안 된다고 하고 수드라랑 불가촉 청민이 60에서 70%나 된다고 해요. 어느 정도 쪽수가 맞아야 되니까 1계급부터 3계급까지 힘을 합쳐서 이렇게 억압과 착취를 했던 거겠지. Can I? A Brahmin's home? Oh, really? 영광인데? 그분의 집을 갈 수 있다니? 와, 영광입니다, 미스터 브라민. 와, 와. 창고 널찍널찍해? 150, 200. 와, 조선 말기 때 지어진 홈인가 보네. 와, 좋구나. 되게 좋네. 나이스 하우스. 그래, 이 정도 집은 돼야지. 와.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도시, 같은 마을 아래 이런 참담한 빈부격차? 빈부격차라면 차라리 다행이지. 신분격차, 계급격차를 느낄 수가 있네요. 곡식 쌓아둔 것 봐. 이 곡식들은 모두 수드라나 불가촉 천민들께서 재배한 거라는 거. 우와, 여기 수도 시스템이 있어. 화장실만 봐도 엄청나게 극과 극이다. 이 정도의 화장실? 꿈도 못 꾸지. 브라민들이라 신을 모시는 석상과 그림들이 있는 게 딱 느껴진다. 옥상도 있어. 우와. 옛날 우리 할머니 시골집 생각난다. 독보적으로 좋잖아. 그 텐트하우스 생각해봐. 아까 전에 갔던데 이곳은 모든 게 다 갖춰진 곳이야. 헬로. 헬로. 옷이 그렇게 꾀지지해서 어떡해? 어? 옷 한 벌 사줘야겠네. 아이고. 쫄랭쫄랭 눈치 보면서 따라오네. 바이샤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저 친구들은. 많이 올라왔지? 아, 야. 더 늘었어 그 사이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더 많이 주지 뭐. Wait. 나 안 받은 애들 기억하고 있다. 어, 나도 하나. 안 받은 친구들. 이렇게. 그럼 받은 것 같은데. 코카콜라? 스프라이트? 너는 한국어만 아영 모델을 되겠다. 막내! 막내 3개 줘야지. 아이고 없어, 이거 왜 없어. 이렇게. 바이바이. 잘들 크세요. 꼬마야, 안 힘들어? 어느 마을을 가나 이렇게 너무 환대해주네. 참담한 현실을 뒤로 하더라도 너무 좋다. 더 성장한 모습으로 보자 우리 둘 다. 감사합니다. 땡큐. 강풍 한번 불면 날아갈 것 같은 분. 3년 만에 다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야, 우리는 조선시대 소작농으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께서 아재 농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곳에서 태어나시고 한평생 이곳에서 일을 하셨다고 해요. 둘의 관계가 평등할 수는 없죠. 솔직히 어머니 고용한 자와 고용당한 자의 관계이기도 하고 아직까지 클래스도 있으니까 남아서 있을 일을 파니버틀 주스 이렇게. 우와 와 워터벨 새벽에 여기 잘못 나왔다가는 그대로 그냥 비명행사야. 이런 데는 천연 빨래거리. 나머지 빨래는 이렇게 두는 건가? 아이고 형님 머리 짧게 자르셨네. 아야 this baby? 너무 미남이세요 진짜. He's good looking like an actor. Actor. Yeah. Like. 내년에 또 봐도 되지. 이렇게 바다가 이웃되고 서로 정 나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되게 많이 잘해. 또 아까 낮에 나가줘 답이 한.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놀라운 장면이죠. 아이스크림을 사려고 쌀로 거래를 하고 있어 지금. 참나 물물교환 하고 있어. 물물교환 지금 돈이 없으니까. 아 저 좋아하는 것 봐. 저 꼬맹이 펄쩍펄쩍 튀네. 너무 좋아하니까. 안녕. 초등학교 1학년 때 먹던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그 슈퍼마켓에서 파는 거 말고 문구점이나 길거리에서 파는 그 100원짜리 아이스크림 물감 맛 완전 맛이다니까? How can they transaction by rice without money? Countryside people have no money. Yeah. No have money, only have rice. So he get the rice. This is kind of money. Money. This is money. 사실 이 카주라우에 온 이유는 전 세계 단 하나밖에 없는 유니크한 섹스 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섹스 사원은 제가 3년 전에 이미 다 돌아보기도 했고 워낙 다른 유튜버들이 많이 다뤄가지고 직접 가보진 않았어요. 나마스카. 야, 셀피. 김정 말라. 김정 노스 코리아. I'm South Korea. 아차 아차. 아차. 자이스리라. 예스리라. 오케이. 바이바이. 바이. 근데 인도까지 왔다면은 카주라호에 있는 섹스 사원은 꼭 한번 들려보시길 원합니다. 상상 이상의 유니크한 그런 체위나 장면들을 볼 수가 있어요. 기가 막힌 곳이죠. 와, 이런 정교한 사원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아이러니컬하지 않나요? 이렇게 정교하고 기술적인 사원을 만들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가난하게 살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제도 속에서 살까? 그니까 인도 여행이 재밌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인도 여행이 재밌는 거지.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Oh, you Korean very good. I'm going to the temple. Okay. Thank you very much. Yeah, 다니아밭. How do you like temple? Wonderful. Jai Sri Ram. Jai Sri Ram. 뭐가 하려고? 의료 가르게. 의료 나가도?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Jai Sri Ram. Yeah, have a good day. 신타람. 되게 좋아하는데. 오케이. 와. 얼마나 무거울까? 무거운 거 둘째 치고 저런 거를 머리에 입는다는 거 자체가 되게 신기한데. Yeah, every woman is working and caring. Man sitting. Man sitting is the drinking chai and playing card game. Drinking the beer. Beer. 진짜 카드 게임 하고 계시네. We start soon. Very soon we start the playing card. Oh yeah. Namaste. 오. 인도 시골 도시의 오일장 같은 거라고 합니다. 인파 어마어마하네. 와우. 수박 보소. 우리 아재 사장님도 장바구니 들고
이렇게 직접 왔다니까. 이제 아직은 대형 백화점이나 몰, 뭐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도 발달이 안 돼가지고 이런 식의 거래가 활성화됐다고 합니다. 와, 맛있어, 맛있는데? 어, 레어템을 고르고 계신데? 나마세. 아, 너무 재밌다. 신선한 것 봐. 진짜 신선해. 하이, 헬로. 미소가 너무 인자해. 너무 인자하셔. 분위기 봐요. 이거 너무 시끄럽고 정겹잖아. 네,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에 잔재하고 있는 카스트 제도에 대해 좀 알아봤습니다. 특히 불가촉 천민 위주로 여러 곳을 돌아다녀 봤는데 참담하고 잔혹하고 정말 인류가 가진 도덕성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물론 이 인도 정부도 카스트 제도의 폐해와 심각성을 너무 잘 알고 있기에 다양한 정책들로 박멸을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쉽지 않을 뿐이죠. 워낙 뿌리 깊게 3000년 넘게 이어지던 제도이기 때문에 아직 한순간에 없어지는 걸 기대하기는 무리인 것 같아요. 그나마 공기업이나 공무원, 특히 대학교 입학하는 데 있어서 수드라나 불가촉 천민들을 위한 쿼터제를 두고 있다고 하니 그런 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이게 말로는 엄청 쉽지 실제로는 엄청난 반발이 있다고 해요. 특히 불가촉 천민 위에 있는 바로 상위 수드라들은 아, 우리는 차별은 차별대로 다 받았는데 혜택은 저 최하급 애들만 주면은 뭐냐, 우리도 아예 최하급 등급으로 내려달라, 뭐 이런 말도 있고, 특히 인도 안에 있는 여러 마이너 종교들 있잖아요. 힌두교를 빼는 이슬람교, 크리스트교, 자인교 등 사람들이 우리도 차별받고 있는데 우리는 왜 아무것도 안 주나? 그런 말이 있다고 해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깊은 차별과 멸시가 있었기에 아직까지는 불가촉 천민들을 위한 그런 보호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인도 정부가 달리트들을 위한 학교, 교육산업에 특히 힘쓰고 있다는 것은 제일 마음에 드는 점이 아닐까 싶어요. 뭘 배워야 자기네들이 차별받고 억압당한 생활인지 알 거 아니야. 달리트들은 태어나자마자 걸음마 때면 바로 일시키고 초등교육도 못 받고, 그러니까 문맹률이 20% 30% 찍는 나라가 바로 여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할아버지가 될 때도 뭐 제가 죽은 후 이후에도 카스트 제도는 분명히 잔존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한 단계 한 단계씩 더 나아지고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2023년에 인도는 세계 인구 1등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GDP도 프랑스를 넘어서 세계 5등까지 올라섰어요. 이제 영국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결코 작은 체급의 나라가 아닙니다. 힘이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국력도 있고요. 더 나아지고 성숙한 인도의 모습을 기대하며 이 카스트 편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삼촌, 큰 형님 같은 분 언젠가 다시 볼 수 있겠죠? 아재 형님. You're welcome again. 야, 해피 홈스테이. 가난한 달리트 분들을 꾸준히 도와주시고 마을에 진짜 마당발 같으신 인기남입니다, 인기남. 우리 아재. I'm very happy. Okay. See you next year. See you next year. You're welcome. Keep in touch anytime. Okay. Bye bye. Bye bye. Bye bye.